나만을 위한 레이 달리오의 원칙. 레이 달리오는 1949년생으로 미국의 투자가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이며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이 있다. 훌륭한 원칙을 가진 것은 성공 비결을 충분히 쌓아놓은 것과 같다. 고통의 성찰이 더해지면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물과 상호소통하는 방법을 안다. 마음을 열고 그 누구의 생각이든 최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모든 좋은 결과의 바탕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은 게임이고 그 안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복잡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수수께끼를 풀면 나중에 유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편견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감정적이기보다 분석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한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다. 피하지 말고 고통과 직면해야 한다.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편해지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정신적인 고통은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가지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에게 약점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식의 정신적인 고통은 당신이 틀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고통을 제대로 된 성찰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달성할 국리가 필요하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주도적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의 주체가 되어야 당신은 더 성공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일단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목표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당신이 할 일은 길을 찾아 용감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목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목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성공을 가로막는 커다란 방해물이 한 가지 이상 있다. 당신의 방해물을 파악하고 극복해야 한다. 누구나 실패를 한다. 실패로부터 배운 사람은 성공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실패도 잘해야 한다. 실패를 겪은 후 변화해서 결국 성공하려면 단순히 성공하는 것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는 것에 대해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다. 큰 갈등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립을 피하는 것이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최고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선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고 이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경로는 비슷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여정이 크게 달라진다. 당신의 삶이 전형적인 삶의 경로와 많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경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경로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이란 크게 보면 자신의 천성을 발견하고 그에 가장 잘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여정이다.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이 가능해야 성공적인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항상 자신을 진화시키러 노력해야 한다. 레이 달리오의 일과 삶의 성공을 위한 나만의 원칙 만들기였습니다.